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본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는 자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자원들은 거의 다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원이 딱 코팅만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채굴해서 얻는 이윤보다 자원을 채굴하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신이 되어서 한국에 자원이 많아지게끔 해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자원들을 전부 다 한국으로 몰빵시켜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 참, 캐나다에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자원들만 확인을 하자면요, 일단 캐나다의 천연자원 보유량은 세계 4위입니다 특히나 포타시나 인디움 보유량이 세계 1위고요 금이나 은, 코발트는 세계 7위, 철광석은 세계 11위, 우라늄 세계 4위, 석탄 세계 13위입니다. 대강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아 예, 겁나 많은 겁니다. 예, 석유만 따져봐도 전 세계 3위에 달하는 석유가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우선 과거부터 많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하자면요, 한반도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한반도를 거쳐야 하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무조건 한반도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상당한 지정학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이기 때문에 무역에도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자원까지 많아지면 그 지정학적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안 그래도 중요도가 높아서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자원까지 많아진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자원이 많은 지역이었다면 침탈을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요. 어쩌면 독립국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중국이나 일본에 진작 점령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많이 나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은 항상 전쟁터였습니다. 중동의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도 전쟁이 자주 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나 서양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겠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처럼 자원이 많이 나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통일 왕조가 생길 때마다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나 이슬람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이 그 예시죠. 이들이 강력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무역과 자원을 독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면요, 한국도 중국이나 일본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한반도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강대국으로 성장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역사가 실제 역사대로 쭉 흘러갔다면 근대시대 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지만 저는 일제강점기 때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갔다면 일본은 아시아 전체를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꿈꾸던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충분한 양의 석탄과 철,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니까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다시 곱씹어 생각해보면요, 미국의 석유 수출 중단 조치였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충분한 양의 석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지죠. 일본은 느긋하게 자원에 대한 걱정 없이 중국 정복을 천천히 진행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을 안 당한다면 전쟁에 참전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리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추측국이 승리한 역사로 바뀔 수도 있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참전이 결정적이었으니까요. 또 미국의 참전이 미뤄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독립도 미뤄지게 될 거고요. 한반도에 자원이 많았다는 설정이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리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있었겠죠. 자원 부국이니까요. 강대국들의 이권 싸움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도 많고 하니까 실제 역사처럼 급격한 경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원이 많은 게 독이 됩니다. 세계 경제력 순위를 보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OECD에 가입한 나라들만 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칠레, 노르웨이 정도만 자원 부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자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자원의 저주 현상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세계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리카나 중동만 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자원이 없으면 가질 게 없잖아요. 근데 자원이 많으면 이 자원들을 전부 다 독차지하고 싶어하죠. 실제로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이 없는 나라의 내전 위험은 0.5%이지만 지하 자원으로 먹고 사는 자원 부국들의 내전 위험도는 23%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내전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원 부국인 나라들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걸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자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른 산업들을 키우지 않는 이상 자원 가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원 가격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 국가 성장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자원이 고갈되거나 대체재가 생기게 되어버린다면 나우루처럼 나라 자체가 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자원의 저주 현상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진국까지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자원의 저주로 인해서 산업을 다양화하지 못하게 되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으로 성장을 못할 수도 있죠.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을 발견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발견해서 그때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곧 강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죠. 근데 오히려 이건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바람에 물가와 통화 가치 상승을 그대로 맞게 되었고 결국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어 1960, 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죠. 이걸 보고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쩌면 한국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경제 성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